Times. 예, 마이클 터틀 기타 김은총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타 색깔도 이쁩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총씨가 아주 진한 블루 계열을 입고 왔는데 네. 아주 연한 블루 계열 네, 연불 입혀서, 네, 뭔가 약간 바다와 하늘 이런 느낌 아, 여행을 가고 싶은 느낌이에요. 아, 여행 가고 싶다. 아, 그렇죠. 가고 네. 싶죠. 네. 아, 여행 가고 싶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씨하고 오늘 또 마이클 터틀을 다섯 개 연속으로 달려볼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다섯 개를 연속으로 달리면서 네. 마이클 터틀의 브랜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본 했습니다. 기조에 대한 어떤 우리끼리의 이제 또 나름대로의 네. 좀 합의점을 좀 찾았죠. 네네. 그 지난 시간에 쭉 달렸던 험싱싱 기타를 계속 이어서 네. 달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험싱싱에서도 이 옵션에 따라서 컬러 옵션, 헤드매칭 옵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모델 시리얼 뭐 689가 81.33을 받았고요. 어허. 이게 다섯 가지 음식으로만 하는 최고급 뷔페. 은총 씨는 닌자 거북이. 저는 땜 수문 개방. 와르르 쏟아지는 그 네. 소리가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거와 같은 스펙이었던 게 이제 593만 원 똑같은 네네. 거. 이것도 역시 노 옵션이죠. 이게 색상이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 블랙 니트로 기본 색상이에요. 기본 색상. 이게. 그리고 핏가드는 오늘은 이제 저 화이트 펄인데 이때는 이제 톨터 쉘이었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뭐 다 똑같은데 그 점수가 81.33에서 82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올랐냐면은 은총 씨가 디자인을 1점을 더 줬고 제가 사운드를 1점을 더 줬어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기타의 핵심은 프렛이 아닐까? 예. 이 친구에게 부족한 건 인지도뿐 토끼와 거북이 천천히 완주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마무리 한 줄 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붙은 모델을 보게 되면은 험싱싱의 이제 버건디 미스트 $200짜리 색상 네, 옵션이 색상. 있어요. 네. 버건디 미스트의 이제 화이트 펄 핏가드 모델이 다섯 색깔 무지개 독수리 오형제 버건디 난 고르라면 이건디 해서 82가 나왔고요. 말을 참 잘해. 62만 620만원이었죠. 네. 62만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616만원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인데 얘는 색상 옵션이라기보다 이제 헤드매치 헤드매치 네. 옵션에서 오는 거 그리고 골드 플라스틱 핏가드에서 오는 거 그러면서 이 옵션가가 조금 다르게 붙어서 616만원이었는데요 얘는 또 험싱 험 모델이었습니다. 9일 네. 이것도 81.33 사이 좋은 남매 저는 이겁니다. 은총씨가 이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네. 저는 보람찬 험싱 험 셋업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비쌌던 거 네. 이거는 이제 블루 스파클 니트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쵸, 컬러감을 그쵸.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화이트 펄 핏가드에 심지어 헤드매치까지 되어 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이 팍팍 올라서 659만원 지난번에 했었던 거 중에 최고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론트 잭과 사이드 잭에서 사이드 잭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아 맞다. 네, 여기, 그렇죠. 여기다 끼는 거죠. 기억이 나시죠? 네. 사이다 마신 거북이 물 만난 거북이 저는 뭐 다 된다 해서 터라에몽 이렇게 드렸어요. 터라에몽, 네, 터틀 도라에몽. 터틀이랑 도라에몽. 네. 도르마무? 도르마무 말고요. 여기 색깔도 약간 그 흰 배 파란 네, 색상이 맞아, 도라에몽을 맞아. 좀 떠올리게 해서 자 이렇게 저희가 다섯 개를 같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81에서 82 정도의 아주 높은 고득점을 받아갔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기조의 기어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점수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리 한번 오늘의 라인업을 예습을 하고 네네. 첫 시간을 시작을 하자면 첫 시간에 오늘은 다 험싱싱입니다. 네네네. 다 험싱싱인데 색상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의 또 옵션이 달라지죠. 첫 시간은 소닉 블루 니트로 색상의 네. 593만원짜리 모델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쉘핑크 니트로인데 이거는 바디가 수원 패시예요. 아, 그래서 아하. 저거는 좀 사운드 기조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게 603만원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649만원 이거는 퍼플 스파클인데 저거 색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터라이몽 보다도 더 맞아요. 강렬한 느낌이라 저거는 딱 받는 순간 저희가 야 이거 정말 쳐도 되나 건드려도 되나 이런 느낌의 어마어마한 펄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니트로에 631만원이고요 네. 저거는 이제 헤드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네, 역시 헤드매칭이 되어 있는 페렌블루 이게 사실 그 페렌블루하고 그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하고 색상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차이가 있는 거야? 뭐 이런데 선생님이 아까 들고 계실 때 제가 좀 한참 떨어져서 보니까 네. 그 색감 자체가 그래서 무대에서의 그 느낌 차이는 많이 나겠다. 바로 눈앞에서 봤을 때보다는 좀 멀리 있을 때
자, 그렇게 저희가 다섯 대를 연속으로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험싱험 없고 전부 다 네. HSS 험싱싱 모델의 두 번째 모델만 애쉬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열심히 달려볼게요. 첫 번째 시간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695 HSS 클래식 S고요. 593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2플러스 네. 2mm, 12프레트 뒷둘레가 77mm. 이게 전장 이게... 두께 뒷둘레가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디는 엘더 투피스, 소닉 네. 블루 니트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 오일 피니쉬입니다. 네. 클러스는 스태거 데드 머신에 네. 본너 41.91mm, 지퍼는 로즈우드, 지퍼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6.610SS 프렛이에요. 네. 픽업은 60 싱글 코일이 미들과 프론트에 달려 있고요. 페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브릿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HSS 네. 구성이죠.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펄 화이트 픽가드가 적용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위니벌브고요. 네. 아니 와르르 뭐. 쏟아지는 건 똑같네요. 네, 그것도 그거고 정말 프렛감이 프렛감이 좋습니다. 서걱서걱 되는 거 하나도 네. 없고요. 오,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소리가. 좋네요.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뭐 5시간 연속으로 들었기 때문에 네. 익숙합니다 이제 그죠? 네, 마샬 상성 좋은 거는 네, 그죠? 네. 저희가 저번 시간도 이걸 칭찬을 많이 했었죠. 네. 마샬에서 보통 이제 좀 너무 부담스럽게 쏘거나 이제 좀 안 맞는 경우들은 좀 그 귀가 좀 힘들죠. 아파요, 아파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죠. 네. 중저역 때도 마샬에서 네. 잘 뽑아주고요. 맞습니다.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이야, 또 나왔다. 코리온이 좋아할 것 같은데, 코리온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그래도 코령이 뭐 터틀로 오진 않겠죠? 네네. 그래도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런 비디오 플레이. 네. 아 너무 좋아요. 은총 씨 덕분에 코리 웡 완판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전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 남은 거. 아 역시 이게. 이게 자, 대박이야. 맞아. 바로 그, 사단으로 가는. 네. 터틀님도 네. 여기 하나 박아봐요. 역시 우리 김은웅. 네. 김은웅 덕에 다 팔았어요. 네. 마샬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밴더로 예.
포션이고요. 네. 좋네요. 좋다. 마샬 게인. 네, 마샬 게인스. 예, 제가? 네, 선생님. 네. 하하, 이게. 우리 또 김 터틀 병호 쌤이 또 그렇죠. 마샬 게인. 어우 좋다. 어우 야. 아, 이거 좋다. 찌그러지네요 소리가. 진짜 좋아 이거. 아니 진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계속 터틀하면서 느끼는 건데 선생님하고도 터틀하고 소리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잘 어울리고 그 저기 마이크 저기 터틀 아저씨 네. 아저씨겠죠? 네. 병호 선생님과 하나 만들어왔고 메이플렉으로 요 똑같은 거에 메이플렉 색깔은 선생님 네, 뭐였죠? 신한이 형한테 뭐, 부탁하는 것 같지 않고 있어 흰색 네. 흰색 옵션 안 들어가는 네. 거니까 좋습니다. 메이플렉으로 해서 하나 보내세요 선생님 거 이게 그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이유가 그 터틀의 어떻게 보면 좀 빈티지한 묵직한 무게감이 네. 있잖아요 적당히 빈티지 네, 완전히 모던한 느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앤더슨이란 써 약간 이런 계열의 그런 되게 깔끔한 느낌의 사운드를 들고 있어서 선생님도 약간 어색해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진한 느낌 진한 느낌의 블루지한 빈티지함이 같이 섞여있는 모델들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터틀이 좀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하고 교집합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한 줄평을 비슷하게 줬기 때문에 뭐 크게 한 줄평 자체가 뭔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네네. 그래도 뭐 요거 모델 하나하나에 뭐 별명 지어주는 느낌으로 네, 네 한 줄평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드릴게요. 저 야구왕바. 네? 응? 야구왕바. 그 아이스 캔디 있죠? 아 야구왕바 아 색깔 아 캔디바 약간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세대가 다른 야구왕바 캔디바 네 야구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구왕바 네 저는
제 신발 색깔이랑 똑같아서 옵시디언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얘 이름이 옵시디언이에요. 옵시디언이에요. 옵시디언. 네,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주평 나오네. 아니 왜냐면 다 줬어 지난 시간에. 왜냐면 이거 나중에 보면 옵시디언이 뭐야 뭐 이렇긴 할 텐데. 네. 그래서 저 이거 요새는 그 한주평 쓴다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옆에다 부연 써놔요. 은총이 신발 색깔 같은 막 이런 거. 안 그럼 나중에 못 알아봐 내가 뭔지. 맞아 맞아. 자, 저는 뭐 오늘도 역시 프레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고 그런 연주감에 대해서 은총 씨가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기타의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My Precious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신발 이름 뭐예요? 나이키. 얘요? 조던 네. 로우. 나이키 누가 사준 신발? 사신. 알겠습니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7 해서 총점 84점.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해서 평균점수는 81.67이 나왔습니다. 짜잔. 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있었던 같은 옵션, 같은 가격의 험싱싱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나머지 분들은 다 똑같고요. 저만 사운드가 1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5번도 같은 스펙이었잖아요. 네. 5번 때는 5번은 또 82였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사운드가 1 올라가고 은총 씨가 디자인 1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컬러 때문에.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같은 스펙이지만 뭐 컬러 사운드 이런 거 약간의 조합으로 시리얼 넘버 689가 81.33, 시리얼 넘버 695가 81.67, 시리얼 넘버 694가 82 이렇게. 어차피 그 언저리 있어요. 뭐 예, 크게 맞습니다. 의미 있는 점수 차이는 아니고 그때 그때 뭐 편차 상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네. 수준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애쉬입니다. 저게 네, 기대가 돼요. 저게 기대가 돼요. 저거는 조금 다른 양상의 점수가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사운드 기조 자체가 우리가 엘더만 주구장창 들었기 때문에 애쉬를 한번 리프레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